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예,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오랜만에 만난 건강 모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했어요. 단독으로 한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쭉 해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열펌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쉽게 하세요. 네, 어렵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이 단독으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컬이, 예, 잘 나오죠? 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들은 건강 모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 무리 없이 그냥 반짝반짝 하지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눴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측 파트 먼저 할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요, 이거를 일반 그 우리 아이롱 할 때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그냥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9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날리겠습니다.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끝에서 조금 천천히 수분을 날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사이, 자, 여기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게 첫 뜸이 아니고 그냥 예, 수분이 날아가면 빗과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죠? 자, 끝이 네, 다 거의 다 들어가면 자, 피카의 효자 우리 자, 다 들어갔어요. 이상해. 짠! 연예인 펌기입니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주세요. 그래서 자, 쪄주시고요. 푸른 얼굴 과감하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면 자, 수분도 날아가면서 윤기가 쫙 올라오죠? 그러면 온도가 맞은 거예요. 그럼 이제 굳히기 작전 네, 한 바퀴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아이롱 하시면서 파마의 꽃은 아이롱이지만 네, 어때요? 원장님도 컬이 잘 안 나온다, 와인딩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봐요,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이렇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다 나와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피카랑 같이 하시면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하는데도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쉽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자, 살짝 해주시고요. 자,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머리카락이 어때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천천히 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여기 다 들어가고 있죠? 자,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이쪽도 두 바퀴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건조되는 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네. 두 바퀴. 자, 여기도. 네, 다려주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펼쳐서. 자. 벌써 수분이 건조됐죠? 네, 앞으로 살짝 놓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수분이 건조가 됐다 싶으면 폴리를 살짝 이렇게 분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컬도 광활력이 있고요. 또 수도 폭발도 안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분 한번 22mm입니다. 수분 한번 천천히 네, 이렇게 끝부분만 수분 조절을 해주세요. 천천히.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내가 와인딩 해야 될 부분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대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톡 튀어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다 들어갔습니다. 피카는 지금 현재 22mm예요. 자, 22mm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리신 다음에 잡으시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또 어때요? 한 바퀴에 또 웨이브가 생기겠죠? 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또 한번 다려주세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 붙이기 작전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다리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네, 봉이 길잖아요?
봉이 긴 상태에서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 모발이 조금 숱도 많고 한데 네, 빨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판넬입니다. 백파트에서 마지막 판넬.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 하는 거 보면 되게 쉽죠? 네,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항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풍은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고요.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또 잡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웨이브를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얘만 돌려주세요. 네. 자,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다려보세요. 윤기가 나면서 컬이 생기죠? 윤기가. 오면서 수분이 쫙 있어요. 이 상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 면적을.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 고객님은 숱이 많아요. 그래서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죠? 탄력 있게.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한 다음에 타월로 살짝만 지금 물기를 제거한 상태예요.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시 한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